팀으로 가는 거니까 굉장한 업그레이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단 말이죠. 눈을 뒤집고 잘 쳐다봐야죠. 먼지가 있나 먼지 있는 거죠. 오 마이 갓! 25,000년에 출세했다 진짜. 헤이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하나 찍는데 오늘의 영상은 바로 iPhone 13 리뷰. 진짜 진상이었어. 내가 이걸 받기까지 9월부터 이어진 각고의 노력과 전화와 돈과 징그럽다 징그러워. 아이폰 13 블랙.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이 무슨 핸드폰이냐면 아이폰 7. 아이폰 7을 이제 안 써서 모르시겠지만 아이폰 7이 디자인이 굉장히 이뻤어. 봐봐. 이거는 프로 모시고 저시기도 아닌데 이 무광 블랙 되게 섹시하지 않아요? 무광 블랙에 여기에만 그 미끄덩미끄덩하게 해놨거든요. 디자인이 되게 이쁘고 슬림해. 가볍고 작고. 이 이상 모델은 되게 내 친구들 걸 들어봐도 다 되게 크더라고. 내 손에 내 손이 작아가지고 이거 살 때도 좀 후구짓을 했어. 이거 나오고 한 달도 안 돼서 아이폰 8인가 나왔었거든. 7에서 13으로 가는 거니까 굉장한 업그레이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단 말이죠. 한번 뜯어볼게. 살짝 남색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얘네가 미드나잇이라고 하잖아요. 완전 시커먼색은 아니야. 근데 솔직히 상관없어. 저 케이스 낄 거거든. 근데 내가 검정색을 했던 게 뭐냐면 케이스를 끼면은 이 부분이 보이잖아. 이 카메라 이 부분이. 그거 때문에 검정색 상관. 카메라가 검었잖아. 카메라가 검은데 이 부분이 하얘 봐. 검은 하양. 너무 약간 사람 눈 같지 않아? 이거 때 엄청 잘 타겠다 손때. 번뜩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프로를 사고 싶어서 프로를 사고 싶어는 이거 다른 게 없었어. 카메라의 기능? 주사율? 이런 거 난 모르고 그냥 이게 무광이라는 거 그게 간지지. 자 구성품은 다 하는 거. 요거 케이블 이거는 라이트닝 C 타입에다가 반대쪽은 USB C 타입 포트고 반대쪽 이렇게 USB 타입이 아니야. 그럼 이거 컴퓨터 어떻게 껴? 아 또 그걸 사야 돼? 진상들이라니까 진상들이야 지금. 뭐 이거 열면 이거 핀셋. 이거 핀셋 없으면 어떻게 하냐. 여자분들 귀고리 쓰세요. 귀고리 써가지고 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스티커 뭐 이거 있어. 뭐 땄어? 와우 판타스틱. 이거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I'm satisfying. Oh my god.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다?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걸 하고 바로 가맹점을 가서 핸드폰을 액티베이트를 할 생각이거든. 그래서 빨리 후다닥 끝내버리게. 잘 눈을 뒤집고 잘 찾아봐야 돼. 먼지가 있나 없나. 먼지가 있네 이 자식들이. 이게 내 핸드폰이 맞아? 다 아이폰스럽 중. 자, 그 와중에 이 실리콘 케이스를 한번 뜯어볼게. 나는 바로 무슨 색깔을 샀을까? 미드나잇 색깔을 샀지요. 짜잔, 미드나잇. 다른 색깔들도 이쁘지, 이쁜데 나는 이 블랙이 있잖아. 이게 그냥 하나. 나 딴 말 안 할게. 간지. 이렇게 차르르 흘러내려가는 느낌. 여기서도 화면, 저는 화면도 검은색으로 해놓거든요. 이게 흘러가잖아. 여기서부터 베젤, 검은색, 흘러서 뒤에까지 깜장. 그러니까 얼마나 이 통일성이 있어. 통일성이 있고, 간지가 좋잖아. 우선 간지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간지죠. 네네. 아이폰 13 좀 간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검은색을 샀어요. 왜냐면 검은색은 트루 간지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25,000년.
쎘다 진짜. 이거 되는 동안 또 주저리 주저리 한번 풀어볼게.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이거 하나 봤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자, 원래는 아이폰 13이 나왔어요. 13이 나왔는데 솔직히 별다른 게 달라진 게 많이 없었잖아? 뭐 새로였던 뭐 카메라가 대각선으로 되었단다. 알았어. 그리고 베젤이 한 20% 줄었대. 그것도 알았어.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아, 시네마틱 모드. 카메라 시네마틱 모드. 그렇구나 했는데 딱 그렇게 임팩트가 오진 않았어. 물론 7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 아, 베젤리스 됐으면 만사를 탔을 거야. 베젤리스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실망이 컸었어요. 13이 나왔으니까 이제 12를 좀 더 싸게 팔겠구나 싶어서 어쩌면 프로모션도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찾아갔어. 아니나 다를까 프로모션을 하고 있더라고. 12 프로를 한 달에 15불 내는 거. 얘네가 36개월, 3년 약정이거든. 2년 약정도 아니야. 3년 약정이. 15, 36 하면은 540불에 아이폰 12 프로를 살 수 있는 거였어. 그리고 이게 13이 카메라가 너무 커졌어가지고 너무 이상해 보이는지 사람 눈알처럼 보이는 거야.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12가 좀 딱 적당하다 싶었어. 그래서 12 프로는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 뒷면이 무광이잖아. 얼마나 섹시해. 분명히 케이스에 가려지겠지만 곧. 하지만 얼마나 섹시해. 나 혼자 아는 그런 그 섹시미랄까? 그런 게 있잖아. 주문을 했어요. 주문하라고 했는데 이게 한 며칠 안 돼서 갑자기 딜레이가 뜨는 거야. 이게 원래는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주 딜레이가 되는 거야. 그래 기다려볼게. 기다렸어. 뭐라? 어느 순간 한 달이 딜레이가 되는 거야. 2주가 된 시점에서 거기서 또 한 달이 더 돼 있는 거야. 딜레이가. 근데 어느 순간 캔슬이 된 거야. 내 오더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바로 감염병원 찾아갔지. 캔슬 됐는데 별 이유도 없어.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래. 지금 이만 기다리는 거 조금 더 기다려볼게. 기다렸어. 그 와중에 나는 또 이제 머리통을 굴리기 시작을 했지. 자. 미국에서 13 트레이드인이 되게 이번에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 중고로 아이폰 X를 사서 800불이 트레이드인이 된다. 중고로 뒤졌지. 샀어. 호구를 맞았네. 내가 250불에 샀는데 그것도 돈을 많이 주고 산 거야. 250불에 샀는데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런 걸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거야. 핸드폰 상태를. 확인을 했는데 뭐 이 정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막상 그걸 사고 가맹점에 가니까 내가 이거 어디 크랙 있는 거 하나는 봐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크랙은 봐줄 수가 없다. 앞판에 있는 크랙은 봐줄 수가 없다.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봐줘도 앞에 있는 거는 못 봐준다는 거야. 그 대신 그거라도 트레이드를 하면은 350불은 받을 수 있어.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를 팔고 다른 걸 사야 되겠다 우선 생각을 해서 바로 그걸 또 중고나라에 올리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게 또 한 달여간이 지나가지고 아 이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이거라도 해가지고 350불 받고 아이폰 13을 구매를 하자 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냐면 가맹점 가서 내가 사기 맞은 핸드폰을 주고 350불 트레이드인을 받아야 되고 이 핸드폰을 이제 또 개통을 시켜야 돼.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 여보세요? 네. 네. 해보고 싶었어.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아이폰 13을 사면 무조건 해야 하는 초기 불량 테스트 뭐 이런 거 좀 해보고 밥 좀 먹고 그리고 이거 핸드폰 액티베이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오늘은 바이바이! 나 핸드폰 샀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아니 잠깐만요. 네. 네.